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피디입니다. 자,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K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8월 31일 신규 파이터 배틀카드가 왔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GM 김갑판님이 고생해주셨고요. 자, 8월 31일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파이터, 그리고 배틀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비밀 조직 네스치에 의해 쿠사나기교의 유전자가 이식된 개조인간, 불꽃을 제어하는 능력을 지닌 파이터 13K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내일 10시부터 별도 안내까지 저희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그 픽업 소환 있잖아요. 픽업 소환에 출전을 하고, 그리고 카드도 마찬가지로 배틀카드 소환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로 뽑을 수 있는 이 카야 스페셜 소환 라인업에도 추가됩니다. 이제 내일 10시부터 뽑을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불꽃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지만 오른손에 낀 장갑으로 그 힘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붙임성 없는 성격. 상당히 내성적이네요. 얼굴은 잘생겨가지고 활달하게 생겼는데, 이거 이 얼굴 보면 상당히 잘생겼죠. 자,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되찾착 못합니다. 이거 좀 수정해주세요. 되찾기 위해 계속 쌓아 나간다. 자, 볼게요. 1번 스킬은 아임트리거 세컨드 슛. 자, 그리고 2번 액티브 스킬 미니 스파이크. 이거는 거의 기존에 있던 K랑 비슷하더라고요. 자, 3번 네로우 스파이크 EX. 이거는 이제 코어 필, 히트 드라이브, 그리고 이거는 스페셜 스킬 새로 나온 건가? 원래 있던 건가요? 체인 드라이브 EX. 네. 이거를 착용하시면은 이 스페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스킬은 타격형입니다. 자, 이제 영상이 한번 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K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Here comes a new challenger. 개다시. 멋있어요. 燃やしてやる. 평타. 이번 스킬 매우 진짜 빨라요. 3번 스킬 마지막에 하이파워 먹어서 너무 좋은데. 호흡이 짧아요. 배틀카드. 기존에 있던 거죠? 네임리스라서 네임리스. 인광 같은.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거 뭐야? 뭐라요? 선글라스 벗는 거? 어우, 멋있네요. 짧은 게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멋있는 K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K 페스타를 너무 뽑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현재 루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환권이랑 뭐 그동안 모아놨던 소환권들 이제 한번 소환을 해서 나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천장 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K를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